그 야채만 먹는 게안 좋대요. 얼마 그 이번에 보니까 외국의 유튜버 중에서 여기 보이시죠? 아, 지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기한데 제가 방송 또 3일 동안 쉬면서 가만히 논게 아니에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또 굉장히 또 있습니다. 또 새로운 컨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그 JTBC에서 가장 유명한 그저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아는 형님이죠, 역시. 예. JTBC에 아는 형님이 있듯이 저희 방송에는 아는 동생이 있어서 저보다 동생들 예, 저보다 동생들인 이제 콧박이들을 이제 게스트로 해가지고 아는 동생 여기 위에다 다 붙여놓고 재밌게 게스트 코코카카. 방송을 또자 이제 또저 아는 동생 가지고 저작권 지랄하는 새끼 나오면 씨발 죽여버린다. 그래, 씨바 죽여버린다 진짜. 예. 왔어? 앉아. 옷 저기 해놓고. 그 여러분들 최근에 들은 노래 있잖아요. 예. 그 공동 작곡가예요. 맞아요. 전에도 방송에 한번 나왔었죠. 그때 너 나왔을 예. 때가 그때 오늘이 지나면 발표할 때였냐? 아니죠. 시즈마이너 첫 번째. 아, 시즈마이. 그게 아마 2년 전에. 2년 전에 그 겨울에. 아주 풋풋하다. 제이제이님 아주 풋풋하구만. 예. 예, 러지 맞아요. 너 닉네임 바꿔. 러지가 뭐냐, 러지가. 저희 팀 형들이 지어준 거라 영광스럽게 저는 쓰고 싶어요. 버러지라며. 그건 닉네임, 작곡가 닉네임, 뭐, 버러지가 아니 뭐야. 그거는 장난으로 막 나온 거고. 아, 그냥 영어 이름 러지야? 러지인데 난 진짜 진지하게 네가 버러진 줄 알았어. 버러지 뭐알 피부 안 좋다고 알러지. 예? 자꾸 그런 얘기 나고 비트코인 개발자에 나 그래? 아이, 그냥 러지래요? 러지. 그럼 러지라고 해도 되니? LUZY 러지라고 불러도 되고. LUZY. 난 동민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동민이라 불러주세요. 그래, 동민이 합시다. 어? 작곡가 동민이. 밥은 먹었니? 밥은 좀 대충 때우고 왔는데. 그래? 그럼 뭐좀 먹을래? 뭐 먹을까? 아, 가만히 있어 보자. 못 먹는 거 있어? 혹시 뭐? 아니,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저 초밥 먹자. 아, 좋죠, 형님. 일식으로다가. 아까 살짝 인천 오니까 바다 향기도 살짝 나는 게 초밥에 오늘 어울리긴 하네요. 멘트 뭐야, 씨발. 재미없어. 뭐야, 인천에 오니까 바다 내음이 난다고? 아, 저번처럼 하기 싫어요, 형님. 저도 부산 왔어, 뭐? 말도 좀 많이 하고 아, 좀 너무 찐따같이 그래.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 뭐야, 멘트. 밥 먹읍시다. 아, 예. 식사합시다. 자. 요거 이제 칠째 돈가스야. 그리고 요거는 간장새우. 야무지게 먹자. 예. 아,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예. 그리고 돈가스 한번 먹어보자. 돈가스 맛있게 생겼네. 힙합 음식이라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음식 앞에 있으니까 겁나 좋아하네. 그 흘리면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좆된다. 아, 예. 흘리면 안 돼요. 예. 이미 좀 흘린 것 같지만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치울게. 아이고. 다이어트 안 하냐, 돼지 새끼야. 티티티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첫 끼인데 이거 게스트 왔을 때 같이 먹어야지. 내가 옆에서 가만히 그냥 먹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먹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게스트 방송에 먹고 있구만. 그래서 부른 이유, 초밥 먹으려고 부름. 아우, 배부르다. 아우, 야무지게 먹었네. 맛있다. 네. 천천히 먹어라, 어? 예, 오, 저도. 야, 여기 이것도 먹어, 어? 예. 초밥.
너는 문신 없냐? 네. 왜 문신 안 해?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형도 문신 별로야. 문신을 보통 그걸 많이 해요. 어떤 그 글귀들을 많이 사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신념은 마음에 새겨야지 몸에 새겨, 그지? 문신 있으신 분들 지금 약간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멋있는 건 멋있죠. 저도 이제 그 살이 찌고 나서 자연적으로 배에 번개 문신이 새겨졌어요. 예. 얼룩말급이죠 지금. 살 터서요. 예. 해리포터시네. 맞습니다. 아, 개꿀맛이네. 시벌. 너무 맛있어. 네. 근데 이거 이건 살 안 쪄요. 사람 찌는 게 어딨니? 이것도 좀 드세요. 이런 것도 안 먹어! 정색을 빨어. 형 방송에서 원래 자주 하는 거잖아. 네. 웃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꼬꼬까까. 오늘 번개 문신 하나 더 새기는 겁니까, 형님? 아이고. 세우는 단백질이야 살 안 떠 돼지 새경. 방금 드립쳤던 거 칭찬해. 아주 좋았어. 번개 문신. 맛있네. 네, 젤로들 다 드셨어요? 아유 먹어 그러면은. 아유 드세요 드세요. 아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드시네요. 살 안 쪄요 이거. 아이고. 코코카카. 아이고. 아 이거 얼마 없잖아. 이거만 먹을게. 그 야채만 먹는 게 안 좋대요. 얼마 그 이번에 보니까 외국의 유튜버 중에서 아니 여기 보이시죠? 장난이야. 먹어. 니 먹으라고 놔둔 거야. 니 먹으라고 놔둔 거 빨리 먹어. 눈치 주지 마라 돼지 새끼야. 알겠습니다. 아니, 먹는 걸로 이렇게 재미가 만들어질 줄 몰랐네 나는. 아, 잘 먹었다. 사람은 잡식 동물이에요. 잡식 동물. 야, 기타 좋다. 때깔 좋다. 얼마짜리냐 그거? 이거 한 30만 원짜리. 아, 그 그래? 30만 원짜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케이스에다 들고 다니는데 케이스 가격은 얼마야? 16만 원. 그래? 어우야. 잠깐 튜닝 좀. 야, 기타 잡으니까 완전히 또 달라지네. 이래서 기타들 엄청 했나봐. 그 기타 배운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방금 한 건 이제 튜닝 그 어플이에요. 튜닝 어플. 보통은 예. 그 그런 요만한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어플로 하는 거 보니까.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네요. 왜요? 무슨 근거로? 그 욕하고 싶으세요? 욕하세요 그냥. 내일이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 잘난 사람 많고 많지.